안녕하세요, 디젤집스입니다. 어젯밤은 사우스 다코다 래피드 시티에 위치한 파일럿 트럭스탑에서 하룻밤을 잤습니다. 지금 화면상을 가로질러서 올라가는 저 하이웨이가 I-90고요. 이제 곧 와이오밍을 살짝 거치고 몬타나를 지나서 아이다호를 거치고 워싱턴 주로 내일 모레 하차 예정입니다. 현재 위치한 래피드 시티 파일럿에서 첫 번째 딜리버리 장소인 켄트 워싱턴까지는 약 한 1100마일, 1800km가 남아가지고 있습니다. 하루만에는 도저히 못 가는 거리죠. 그래서 어제 야간에 회사의 야간 그 디스패치한테 요청을 해놨습니다. 딜리버리 날짜를 조금 이렇게 변경을 해달라고, 하루를 늦춰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루가 연기했습니다. 원래는 화요일날 오전이었는데 수요일 오전으로 딜리버리 날짜를 하루 늦췄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흐립니다. 봄비가 주저리 내려오고 있네요. 기온은 현재 영상 2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은 잘 들어오고 있고요. 대충 점검은 끝났습니다. 이거 뭐야, 조선소에서 쓰는 고소차인데 이거. 고소차를 두 개. 중량은 가볍네. 짐 좋네. 평판 트레일러는 실린 화물을 갖다가 바깥에서 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실었는지 화물 보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평판 트레일러 이거는. 그리고 이 트레일러 요게 로베드가 아닙니다. 이거는 요 트레일러 타이어는, 그러니까 한국 우리나라로 치면 5톤차 타이어 있지 않습니까? 이 타이어에서 뭐야, 김난다 김 보이십니까? 라이닝 되게 밟고 왔는가 보다. 브레이크 되게 많이 밟고 왔는가 봐. 요거는 5톤차 타이어고, 노면에서부터 여기까지 높이가 한 80cm 밖에 안 되거든요. 보통 우리와 플랫베드 평판 트레일러 1m 한 60 정도 되지 않습니까? 한 이 정도 올라오거든요. 로베드가 아니고 이런 걸 갖다가 스텝덱이라고 합니다. 스텝덱. 이것도 길이는 내나 53피트짜리 있고 48피트짜리가 있거든요. 그리고 요게 레벨러 지금 요게 두 개거든 이게요. 요 높이하고 딱 맞춰놨거든요. 레벨러가 앞에. 그러니까 요 로베드 같으면 이걸 갖다 용머리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름을 뭐라 부르지? 옛날에 많이 차고 다녔는데. 그러니까
H빔이나 그런 게 뭐 긴 거 있지 않습니까? H빔이나 칼럼 같은 거는 그 긴 거. 요거는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길이가 13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총 16m 트레일러 중에서 앞으로 한 3m 정도 쭉 빠지고. 예를 들어 길이가 16m짜리를 실른다 그러면은 요 높이가 안 맞지 않습니까? 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요걸 들고 요 중간에다 하나 이렇게 탁 갖다 꽂고 여기다 탁 갖다 꽂고 그리고 맨 저 뒤쪽에다 하나 꽂고 그래가지고 요런 그러니까 요 평탄 트레일러처럼 높이를 똑같이 맞추는 거죠. 일단은 뭐 길이진 같은 거는 요거로 맞춰가지고 레벨러를 맞춰가지고 아무튼 그렇게 실는 겁니다. 레벨러 이것도 무겁습니다. 하나 들어보면은 한 80kg 정도 나갑니다. 알루미늄으로 해놨는데도 무거워요. 요걸 갖다 들고 저 중간에 갖다 하나 꽂고 그리고 저 뒤에다 하나 꽂고 그래갖고 앞에서부터 긴 거 길이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실는 아무튼 그런 트레일러입니다. 요것도 요 부분이 많이 좀 약할 것 같죠. 제법 강합니다. 요거 가지고 23톤짜리가 24톤짜리 제가 그때 코일을 하나 얹어 봤거든요. 코일 얹어도 잘 나가더라고요. 전부 다 알루미늄 사신데 나름대로 제법 이렇게 강하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요 부분이 제법 튼튼하게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핀으로 해가지고 요 부분이 그러니까 딱 이렇게 뭐 꺾이는 부분이 제일 약하겠죠. 그러니까 요 부분이 일반 트레일러, 일반 플랫베드 트레일러하고 많이 조금 이렇게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이걸 스텝덱이라고 합니다. 스텝덱. 요게 장점이 높이짐이 있지 않습니까? 일반 여름 트레일러, 일반 플랫베드 트레일러는 화물 높이가 2m 40 이상 되면은 높이지 안에 다 걸려버리거든요. 요거 1m 60 그리고 위에 올라가는 2m 40 그러면은 딱 3m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m 40 잘 실으면 한 2m 50 정도까지만 2m 50 정도밖에 못 실어요 이거는. 그런데 이거는 한 3m까지 실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로베드가 실어야 되는 거를 여기에 실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뭐 로베드에 얹어야 되는 그러니까 아예 그 뭐 무거운 뭐 중장비 같은 거는 여기다 못 얹고요. 그런 거는 무게가 너무 무겁다 보니까 흔히 우리나라에 보면은 저 수출용 그 나무 상자 제작해 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무게는 얼마 안 되는데 높이는 높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로베드 불러가지고 로베드에 다 실고 다니거든요. 요 스텝백 요거 있으면은 그런 화물까지 전부 다 커버가 다 가능한 것입니다. 이게 스텝백이라고 합니다. 스텝백. 트레일러 가격도 참 되게 너무 비싸더라고요. 요즘 노는 거 풀 알루미늄 노는 거는 6만 불 정도 하더라고요. 옆에 한 대 있길래 또 와가지고 쓸데없이 간섭을 한번 해봤습니다. 식당에 밥을 한 그릇 먹고 출발해 보려고 식당을 방문 중입니다. 패밀리 레스토랑입니다. 패밀리 레스토랑. 굿. What can I get you to drink? A cup of coffee, please. Cup of coffee? Yeah. Oh, do you need cream? No, I don't need it. No. 뭘 먹어볼까요? 마린이라는 식당인데, 마린스라는 식당인데 햄버거
이놈으로 선택했습니다. A sirloin steak and egg. 10.99네요 가격은. 아니다 아니다 이거네. Sirloin steak and egg 11.89. 요놈으로 한번 테이스팅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나 이제 가서 커피 한잔 마실게. 네, 감사합니다. 혹시 필요하세요? 네. 그럼 필요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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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w do you like your sirloin then? Medium well done, please. Medium well? Mm-hmm. Okay, and how do you like your eggs? Easy over, please. Over easy. Okay, and then toast or pancakes? Toast, please. White toast. White? Okay, sounds good. I'll get it going for you. Thank you. You're welcome. Thank you. Sirloin steak하고 egg가 나왔습니다. 고기는 양은 딱 제가 먹기에 제일 적당한 것 같고 이게 8온스짜리입니다. 8온스짜리입니다.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엄 웰로 했는데 조금 덜 익힌 것 같네요. 그래도 많이 익히면 고기가 너무 이렇게 퍽퍽하니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은 있는데 고기가 조금 질깁니다. 조금 미디엄 웰든은 아니고 미디엄 레어 정도로 익혔네. 안을 보니까 안에는 피끼가 서서 있습니다. 그렇죠? 계산서가 나왔네요. 커피 1달러고 서론 스테이크하고 에그가 11.89 택스 포함 총 합이 14.92입니다 15달러 보면 되겠네. 팁은 그냥 프로테이지 안 따지고 3달러를 시원하게 쏴주고 가겠습니다. 음식 맛은 고기가 육질은 조금 질겼는데 나름대로 뭐 가는 잘 보이가 있네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마운틴 러시모아가 여기 가까이 있거든요.
만화를 그려놨네. 소하고 돼지가 음식통에 담았다고 깜짝 놀라고 있네. 아, bucket or group. 음식통이라는 말입니다. 아, 그룹이라는 말이 미국의 슬랭이죠. 푸드로도 많이 쓰입니다. No work, no group 그런 식으로. No group. A grubbing. 푸 $3 as a tip, please. I have to have you do that part. Oh, I see. Okay, yeah. I will do. There you go. Thank you. Top one's mine. Mm-hmm. Have a great day. Thank you. 여기는 17.9이죠. 여기가. Thank you. 땡큐, have a wonderful day. Yeah, you too. 여기가 마운틴 러시모아가 있는 가까운 그런 동네거든요. 래피드 시티라는 그런 사우스 다코다 한 가운데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누구? 조지 워싱턴, 제퍼슨, 링컨, 루스벨트, 도널드 트럼프가? 시계나 다섯 개 훔쳐가겠습니다. 1-3 트럭이 하나 있네요. 1-3 그러니까 이축이 그러니까 그 뭐야 뒤축이 세 개입니다. 캐나다 알버타 가면은 진짜 많이 보이는 차들입니다. 알버타죠. 오일필드 가면 이런 차들 많습니다. 오일필드 가면은 2-3도 있습니다. 앞에 그러니까 조향축이 뭐 두 개 이렇게 조향축이 총 네 개, 조향바퀴가 총 네 개. 뒤축이 3개 되어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것들이 전부 다 뭐 뒷대우가 전부 3개입니다. 요 다이아 둘, 넷, 여섯 곱하기 12개가 동시에 다 돌아가는 그런 아무튼 그런 트럭입니다. 이거 무식한 트럭이죠. 아이고야 차 모양 보니까 전부 뻘밭에서 한번 이렇게 해지고 온 차네. 아무튼 저 오지 험로의 현장에 작업하는 차들이 이런 트럭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이웨이는 거의 올라올 일 없고 이런 트럭들은요. 1-3 트럭입니다. 1-3 트럭. 트럭은 프레이트 라인. 걸어가는 데만 해도 한참 걸리네. 보다가 또 타이어가 이렇게 많은 트레일러는 또 처음 봅니다. 석계는 자동 덮개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넷, 열다, 열여섯, 32개, 8개, 40개, 타이어가 총 44개네요. 이야, 진정한 찐에다, 찐에. 중간 연결 트레일러 타이어만 총 8개네요. 저 광산 장비 모양입니다. 광산. 진짜 무식하다. 차 진짜. 아, 타이어를 만나고 이렇게 많이 설치했지?
진정한 찐해입니다, 찐해. 마운틴 러시모어라고요. 여기 현재 사우스 다코다 래피드 시티에서 사우스로 한 30마일 한 30마일 한 50km만 내려가면은 있거든요. 거기도 국립공원인가? 전에 제가 보기에는 뭐 내셔널 머모리얼 해놨던데 뭐 국립기념관 비슷하게 그런 식인가. 아무튼 뭐 마운틴 러시모어라고 한 번씩들 그 뭐 그림책이나 안 그러면 테레비에서 한 번씩은 다 보셨을 겁니다. 큰 그 왜 바위에다가 그러니까 산 한 가운데 있는 큰 그 바위에다가 역대 미국 대통령들 얼굴을 조각해 놓은 그거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요 래피드 시티에서 한 50km만 사우스로 내려가면 있거든요. 지나다니면서 진짜 지나다니기는 수도 없이 지나다녔는데 요 I-90 요 프리웨이를 한 번도 방문은 못 해봤습니다. 언제 한번 딱 뭐 벼르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딜리버리 시간이 좀 여유가 있거나 그런 트립 때 여기를 딱 택해가지고 요 길로 달리게 된다 그러면은 여기 트럭스탑에 딱 차를 딱 주차를 시켜놓고 트레일러는 딱 거기다가 드랍 시켜놓고 헤드만 끌고 마운틴 러시모어를 한번 점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기회가 아닌 것 같네요. 일단은 뭐 다음에 새털같이 많은 날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통령 조각상이 누구누구 있지? 뭐 조지 워싱턴은 미국의 1대 대통령이니까 조지 워싱턴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유명한 사람 누구? 그 뭐 제퍼슨 그 다음이 루즈벨트 그 다음에 링컨 한 명? 네 명인가? 한 명 돼 있는 것 같은데 다섯 명인가? 한 명은 누구지? 와이오밍 포토 엔트리에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웃 오브 엔트리에 가서 추록 바인더 요거 보여주고 와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뭐야 DOT 번호하고 IFTX 넘버 있거든요. 요거 보여주러 가야 됩니다. 이놈들이 전산 처리를 안 했나 모양이라 올 때마다 들어오라 그래. 일단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그래도 아는 체는 안 해, 이놈들이. 쳐다는 뭐네. 아, 딱 덩치 좋다, 애들. 아메리칸 흑소인 모양입니다. 아메리칸 흑소. 몇 마리 없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마리밖에 안 보이네, 이게. 그냥 소를 이렇게 키웁니다. 요 넓은 공간이 있다 아닙니까? 여기다 그냥 풀어놔 버리더라고 소를요.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소를 이렇게 키우고 어떤 데는 가보면은 요 중간에다가 울타리를 딱 쳐놓고 이쪽에 못 넘어오게 하거든요. 그러면은 한쪽에 한쪽으로 이렇게 소를 다 이렇게 뭐야 몰아 넣어놓고 그쪽에 풀들을 다 이렇게 뜯어먹게 합니다. 그러면 그쪽 뜯어먹는 동안에 울타리 건너편에는 일단 풀이 일단 다시 자랄 거 아닙니까? 그죠? 아무튼 그러면은 이쪽에 풀이 이제 다 뜯어먹고 없으면 다시 저쪽으로 슬쩍 이렇게 밀어넣고 아무튼 그래갖고 문 닫아버리면은 다시 이쪽에 풀이 다시 자라날 거 아닙니까? 아무튼 그런 식으로 왔다리 갔다리 그렇게 하고 소를 이렇게 키우더라고요. 전부 다 쑥놈밖에 안 보이노? 아 여기는 수소들만 모아놓은 아무튼 그런 데인가 봐. 제가 여기 소를 멀리서 보고 수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까요? 저만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질레트 넘어가지고 와이오밍 살짝 접어들어가지고 레스테이리에 잠깐 들어왔습니다. 여기는 뭐 레스테이리어라고 화장실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데입니다. 와이오밍 주도 나지막한 언덕들이 제법 많은 그런 주입니다. 여기서 이제 한 한두 시간만 더 달려가면 몬타나로 접어들 예정입니다. 암둥이 니는 이름을 어제 구독자 한 분이 이름 지어주더라. 니는 흑룡이로 하자. 흑룡이. 흑룡아.